저 나만 못 쳐. 도깨비 방망이라고. 진짜 도깨비 방망이야. 그러니까요. 네. 어제 현준이도 내 방망이로 안타치고 또 아니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제가 그냥 현준이 뭐 이거 했거든요. 그때 또 제 이름 써 있는 방망이 들고 나가더라고. 그걸로 또 안타치. 아이씨 나만 못 쳐. 내가 쳐야 되는데 본인은 못 치고 막 다른 사람들이 기 다 주고 있네 이거. 다른 선수 중에는 지금 방망이 갖고 있는 선수 없나요? 또 있잖아요. 저기. 네, 저기요. 그러니까 애들이 네. 저 이따 계약 있을 때 제가 감이 엄청 좋을 때가 있잖아요. 네, 그러면은 네. 다 이제 제 방망이를 감 안 좋은 애들이 제 방망이를 들고 다 배팅을 쳤어요. 근데 이제 안타가 이제 한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제 방망이 안 맞을 때마다 저한테 오더라고요. 그냥 제 방망이 형 방망이 감 주세요. 그게 이제 한 여러 대요. 박찬호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도영이. 어저께 원래 솔직히 그 저 키움의 태진이 아, 연락 왔거든요. 지금 방망이 한 명 있어요. 진짜로? 네, 그래서 저 태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. 태진아 미안한데 형이 지금 방망이 없다. 주문했다. 나중에 방망이 그때 줄게. 그러니까 이게 아 애들이 다 달래요. 손님 메이커 하나 사려고요. 뉴베트. 좀 빨리 가세요. 네, 물어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뭐예요? 썰이요? 네. 네. 아니 그냥 지혁이 자리에 있길래 한번 쳐봤는데 홈런이 나왔네. 원래 지혁이 방망이는 예전부터 안 썼거든요. 기가 안 좋아가지고.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도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혁이 걸로 한번 쳐봤는데 어떻게 또 홈런 나오니까 뭐 자기 방망이 때문에 쳤다고 또 때문에 뭐 있겠죠? 뭐 있죠? 어? 뭐 있죠? 감 잡으셨는데 방망이로 걔도 섰는데 이제. 고맙다. 방망이 갔어요. 돈이요? 네 맞. 그치 손맛 솔직히 돈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. 말로는 그 손맛 봐봤어. 아 말로는 한 번 봐봤어. 그치? 모르는 얘기하지 마. 아니, 지혁이 네, 지혁이 이제 밥 원래도 많이 사주는데 이제 더 사줘야죠. 배불러서 못 먹을 때까지 사줘야지 이제. 생각 아 또 찾게 되겠어요. 일시적인 지금 잠깐만. 제가 봤을 때 단골 손님 돼요. 이제. 아니, 재리 형, 이게 타이밍이 좋은 게 뭐냐면요. 기아애들이 저 방망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. 근데 걔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8월 막 잘 치고 있어요, 다. 가져가는. 근데 그 타이밍에 형이 또 제 방망이를 친 거예요. 그래서 이게. 원래 지혁이가 자기 방망이가 없거든요. 남의 거 빌려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 자기 뺏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쳐봤어요. 맞잖아. 그죠, 옛날에 그랬죠. 원래 네가 약간. 약간 사람들 거 다 얻었었잖아. 약간 두산이 제 막내였어요. 막내? 막내 아니잖아. 후드 왜 썼지? 내가 갑자기 들고 들어갔나? 현준아 이거 한번 써봐도 돼? 어 맞아. 어, 그냥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? 네.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? 네. 현준 선수 배트? 네. 제 거, 그리고 현준이도 제 거 쓰는 거. 지혁 선수 배트에 그 이니셜 적혀 있대요. 그거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팬분들 많더라고요. 내 이니셜? 현든. 아, 현든 L. 그쵸, 현든 L. 근데 현준이는 완전 다른 거. 배트로 나타가 시작을 나서 100개 가까이 나왔지 않나, 진짜. 그러니까 현준이랑 저랑 합쳐서. 근데 그때 물어보니까 현준이가 야 이거 써도 되냐? 예 형 저 그 배트 안 써요 이제. 어 버리는 어 안 쓰면은 형 좀 스킬을 쓰세요. 맞아요. 그 배트를 색깔로 바꿔가지고 또 지금 어... 제가 안 쓰는 배트 아예 안 쓰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직 거기에 종기가 남아 있었나 봐요. 응. 현준이 선수가 그런 배트 그런 거 다 없으신가요? 아니
배트 집착 엄청 많이 하고. 공부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. 아니 근데 연습할 때 거의 비슷해요. 아 비슷해요? 두 개만 좀 다르고. 오.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. 저는 완전 다르게 쓰거든요. 연습 때랑 시합 때랑. 조심히 하시잖아요 진짜. 지우 선수님 배트 인기 많으시잖아요. 제 배트 다 가져가요. 지금까지 누구한테 두산 애들도 엄청 많이 가져. 기아 애들은 싹 다 가져가고. 제 배트로 치면 안타 나온대요. 그게 이유예요. 그래서 다 가져가더라고요. 그래서 현준이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배트를 싹 보여줬어요. 어, 이거 어떠냐 이거 어떠냐, 재현이한테도 이거 어떠냐 이거 어떠냐 보여줬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애들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겠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나요? 아 가져가서 까딱 미쳤습니다. 재현이도 막 제 거 쓰려면 써 하고 배트도 한번 열어 보여주니까. 근데 재현이는 가져가진 않더라고. 아... 자기랑 쌀이 안 맞네. 고아 스타일. 배트 총 몇 개 있어요? 지금요? 네. 나카이? 네. 거의 한 15자루? 다 자기 스타일이니까, 개인 스타일이니까. 평생을 하면, 야구하면서 찾잖아요. 네. 스타일이 어떤 건가.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, 자기 스타일. 근데 전 아직 찾는 중이에요. 네. 배트 달라고 전화했잖아. 근데 그 방망이 없다고 차? 아니, 시켰다니까? 다음에 오면 줄게. 다음에 언제 오는데? 우리 없냐? 아 이거 끝은 내일 하는데? 그거 없어 이제? 그거 없어. 지금이랑? 없어. 너는 왜 취소 안 됐어? 세 게임밖에 취소 안 됐다 이거. 하지 말고. 누구라서 뺏어 줘요 빨리. 야 근데 진짜 없어. 형 다음에 줄게. 진짜 다음에 줄게. 왜냐면 야 자, 우리 기아 타이거즈 출신들 왜 이렇게 어렵냐. 네. 얘네는 그냥 오면 달라 그래요. 오면 다 달라 그래요. 그냥. 뭐라도 달라 그래요. 뭐라도 좀 뺏어 가려고. 아니 그니까 오는 길에 또 뭐 줄 거 없니? 줄 게 어딨어. 야 너랑 나랑 똑같은 지금 그건 처진데 왜? 전설의 방망이 소문 들으셨나요? 뭐요? 내 걸로 내 거 가져가잖아? 네. 난리 나. 불덩망이. 근데 왜 안 주냐고? 그 지금 없다고. 야 핑계. 핑계가 아니 진짜 없어. 너무 많이 뿌렸어. 하하하하하. 화이팅! 수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